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부터 예절까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6초 변생스쿨입니다. 아기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강아지 전용 사료를 급여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2개월 이상의 어린 강아지는 턱 근육과 이빨 형성이 덜 되어 있어서 이유식을 급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를 이용해서 아기 강아지 먹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의 먹이의 양은 그람수를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작게 키우고 싶으시면 덜 먹이고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더 먹입니다. 그릇에 담고 사료를 따뜻한 물에 담아 불려줍니다. 강아지의 개월수에 따라 처음에는 사료색이 완전히 연해질 때까지 불려서 주고 성장함에 따라 점점 갈색이 남아있을 정도로 살짝 덜 불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하루에 4끼 이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료마다 하루 권장 급여량이 있지만 강아지의 성장 속도, 견종, 자라는 환경과 운동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직접 보는 보호자들이 알맞은 양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표현으로 보호자님을 자주 핥거나 심지어 대변까지 먹으려고 한다면 양을 늘려주고 반대로 대변 보는 양이 너무 많거나 묽고 짙은 면을 자주 본다면 덜 주시면서 알맞게 급여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펫생활을 응원합니다.